주인공이신 장준희 배우님, 그리고 감독님들, 야근수당 감독님이신 이승수 감독님, 그리고 낙원 감독님이신 황소영 감독님, 그리고 빠떼르 감독님이신 이상환 감독님 세 분까지 추가로 모시고 집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이 하시는 분들 앞으로 입장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상영회에서 진행을 맡게 된 배우 오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은 제가 돌아가면서 한 분씩 소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내 작품에서 이런저런 역할을 했던 혼자 드는 남자 장준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야근수당을 만든 이승수라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낙원 민주당 황승윤입니다. 마지막 특별 연출한 부산에서 혼자 사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여기 관객석에 또 파테르에 출연하신 이상현 배우님, 전두식 배우님 오셨다고 하는데 한 분만 일어나서 인사 부탁드려도 될까요?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일단 제가 관객분들에게 질문 드리기 전에 공통 질문을 하나씩 감독님께 드릴게요. 장준희 배우님을 어떻게, 왜 캐스팅하게 되셨는지와 감독님들이 생각하시는 장준희 배우님의 장점을 하나씩 얘기해 주세요. 하나씩이 아니죠. 여러 개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사실은 제가 두 번째 보신 할머니가 되지 모르고 제가 저기 PD로 참여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안주영 감독 그 작품 한다고 해서 도와주다가 이제 장준희 배우님 연기하는 걸 봤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남의 현장에서 누구 데려오고 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슬쩍 훔쳐와서 이렇게 제 영화에 투입시킨 거죠. 그래가지고 장준희 감독님이 너무 잘하셔가지고 네. 바로 저거 끝나자마자 하자고 연락드렸는데 흔쾌히 또 하자고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그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동민 배우도 나오고 했는데 홍상표 배우도 나오고 셋이 술친구 만들어주고 저는 빠졌습니다. 네. 장준희 배우님의 가장 큰 장점은요, 네. 별로 할 말이 없어요. 현장에서 준희 선배님이 알아서 다 하시니까요. 네. 믿고 그냥 네, 캐스팅하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네. 가장 감독을 편하게 해주는 그런 배우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단편 현장에서 촬영을 하다가 이제 장준희 배우님을 알게 됐는데 친해지게 돼서 나온 연출하게 될 때 보셔서 아시겠다시피 노숙자잖아요. 시나리오 신없이 생각하면서 배우를 누구를 해야 되지라고 생각할 때 자연스럽게 배우님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의견을 권했더니 본인도 바로 승낙하셔서 그렇게 해서 찍게 됐고 장준희 배우님의 장점이라고 하면 저희도 항상 하는 얘기지만 어떤 역할이든 주어지면 주어진 대로 뭐든지 소화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여러 가지 역할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얘기를 해주시는 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캐스팅을 어떻게 하게 되냐면 일단 별 고민이 없었어요. 저는 팬이어가지고 같이 작업을 하고 싶었고 그 주인공의 대사를 쓰면서 주희 선배 생각하면서 좀 썼고요. 그리고 장점은 저를 좀 설레게 하는 배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니터를 보면 진 선생님 연기할 때 설렘을 많이 느끼고 저 네, 나중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상상력이 굉장히 많으셔서 뭔가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은 이렇게 네, 것들을 되게 가져오셔서 말씀을 해주시고 아이디어가 굉장히 넘치시고 네, 그래서 작업하기 굉장히 편하고 좋은 배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럽네요. 이렇게 극찬을 들으니까. 그러면 저희가 이제 관객분들에게 질문을 듣기 전에 저희가 이벤트가 있어요. 오늘 무슨 날인지 혹시 아세요? 오늘 저희 오늘 키스데이예요. 그래서 저희가 저기 먼저 질문하신 선착순 다섯 분께 저희가 키스를 해드리는 건 아니고요. 키스 모양 사탕과 그리고 오늘 화테르 감독님, 이상화 감독님께서 화테르 엽서를 가져오셨어요. 거기에 우리 준희 배우님 사인을 직접 해주셨거든요. 그걸 세트로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들어가겠습니다. 키스 모양 사탕 원하시면 네. 아, 상품이 오고 있는데 원하시는 상품이 아, 제가 갖고 싶어요. 제가 질문을 해야 될까요? 제가 그럼 먼저 질문 저도 받을 수 있는 거죠? 저, 네, 제가 손 드리겠습니다. 저는 질문이 너무 많은데 제가 관객분들께 기회를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일단은 낙원에서 질문을 한 가지만 해볼게요. 보면서 에피소드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 보면서 뭐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 쳐다보는 것도 슬쩍 봤는데 진짜 그분인 줄 알고 뭔가 에피소드가 없었나 그런 게 있으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뭐, 촬영할 때 실제 낙원 상가에서 뭐 되게 소규모 인원으로 해서 촬영이 진행됐기 때문에 뭐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딱 누워서 처음에 오프닝에 있는 누워서 뭐 자고 있는 씬을 촬영할 때 지나가시던 분이 갑자기 그래서 아니 뭐하는 거냐고 지금 이런 어떻게 이 사람 뭐 이러고 있다고 지금 이런 거 찍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저희도 너무 찍다가 놀래가지고 아 가요라고 설명하니까 누워서 자는 척하다가 일어나서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뭐 그렇게 해서 지나갔던 뭐 네, 일화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편하게 주무시고 계셨군요. 네. 네, 실제로 저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박스 위에서. 또 낙원 작품 관련해서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하나 더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그 마지막에 기타를 이렇게 잘 치는 모습을 보면서 좀 궁금했어요. 그 전사들이 이 거지 분께서 원래 기타 실력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그걸 이렇게 보다가 특하게 된 건지 그 캐릭터에 대해서. 낙원에서 제가 맡은 역할은 장이라는 역할이었고요. 황승현 감독님이 시나리오를 보낼 때 형을 위해서 썼다. 메일을 열어보니까 첨부파일 이름이 장이더라고요. 정말 나를 생각하고 썼구나. 제목은 나중에 이제 낙원으로 바뀌었는데. 전사는 이 장이라는 사람이 그 전에 음악을 하던 사람이었죠. 네, 그리고 어찌 해서 지금은 이제 노숙자가 되어 있는 걸로 감독님과 얘기가 됐습니다. 네, 캐릭터를 준비원님을 보고 쓰셨다고. 배우로서 되게 부럽네요. 배우를 위해 작품 썼다고 하니까. 네, 자, 그럼 저희가 또 이렇게 얘기를 나눌 동안 질문이 생기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장수 막걸리를 계속 드셨는데 협찬 받으신 건지. 아, 장수 막걸리 낙원에서요? 아, 막걸리 사실 얼마 하지 않습니다. 제작비에서 감독님 특히 사주셨습니다. 막걸리 좋아하세요? 아, 저는 뭐 술과 잔만 있으면 어디든지. 네. 질문 드디어 나왔습니다. 하테르에서요. 어제
마이크를 드릴게요. 네. 액션 있으실 때 탭탭 하시던데 진심으로 싸우다가 하신 건지 아니면 각본인 건지 이렇게 탭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목 이렇게 졸리실 때 그만하라고. 아 네네네네. 기억 안 나시나 보다. 진심이었나 봐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감독님이 원하는 듀레이션이 있었고요. 얼마만큼 졸린 후에 기절을 해야 하는지 듀레이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새벽 비가 왔죠. 네. 새벽까지 그 마지막 액션씬을 찍다가 부산에서 촬영했는데 서울로 이제 돌아오면서 아 액션은 힘들다 이제 멜로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뭐 희망사항이니까 뭐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작품 중에 좀 어려웠던 작품이 두 번째 이제 할머니와 돼지머리 그 작품이 저는 좀 어려웠었는데 좀 궁금했던 게 이제 장준희 배우님 얼굴을 좀 이렇게 찡그라대 약간 조커처럼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는데 그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건지를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혹시 아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할머니와 돼지머리를 찍으신 안주현 감독님은 네, 그 6월 9일 날 결혼을 하셔서 지금 하와이 신혼여행 중이라 자리를 못 오셨고요. 그래도 보이와 녹양은 개봉을 하고 해서 다행입니다. 제가 그 돼지머리에서 했던 주제인 역할은 원래 시나리오에는 그 주인공 현욱 과 할머니가 사는 그 세상과 돼지머리를 구하는 바깥세상에 갔을 때 바깥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돼지머리처럼 기묘하게 웃고 있다는 질문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다른 배우들한테는 워낙 등장인물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좀 소화하기가 힘들다 라는 문제가 있어서 일단 저만 그렇게 하는 걸로 했었고요. 저는 그 이 세상과 저 세상 중간에 연결을 시켜주는 정말 빼먹을 중개인이죠. 그리고 현우비를 도와주고 나름의 어떤 미션을 마치고 나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이제 촬영을 했는데 그것 또한 이제 현장에서 제가 이제 아이디어를 냈더니 감독님이 흔쾌히 받아들여서 사실은 어떤 유저얼 서스펙트 같은 마지막에 커다란 반전을 기대했는데 얼굴이 풀리는 샷을 안 찍었더라고요. 맛있긴 한데 어떤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네. 더불어 제가 PD였는데요. 얼굴이 싹 풀릴 때 그 낙원 잠깐 낙원 지금 바로 옆에서 그 돼지머리를 찍었는데요. 너무 오래 찍어가지고 아 제정신이 안 돼요. 어떻게 찍을지 모르고 그랬기 때문에 감독도 약간 이해를 아니 잘 찍었을 거예요. 감독. 이번에도 돼지머리가 슬쩍 나오잖아요. 머리 연관이 되게 무슨 얘기를 제가 여담이었습니다. 아, 여담. 네. 그럼 다음 질문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로케가 비슷해. 아 네. 저는 이게 좀 뻔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 저기 이 영화 말고 이제 다른 세 편에서 장준희 배우님 연기하는 것도 봐가지고. 근데 사실 저는 처음 보이아 녹영에서 처음 봤거든요. 근데 되게 그 짧은 신이었잖아요. 근데 그 짧은 신이었는데도 굉장히 이게 임팩트가 되게 강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게 사실 저는 미성년에서 이정은 배우가 방파제에서 연기했던 그런 느낌하고 좀 약간 비슷했던 느낌을 받았어요. 굉장히 강렬하고 그리고 다른 작품들에서도 되게 뭐랄까 입체적이고 강한 연기를 이렇게 하시는데 보면은 근데 이 모든 작품들을 보면은 되게 비슷한 그러니까 그 연기의 어떤 그게 아니라 되게 비슷한 그런
캐릭터를 가진 연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이제 아무튼 그런 느낌이랑 이제 그 하고 싶은 말은 그 연기를 하시면서 그렇게 뭔가 다른 배우들하고 달리 짧은 순간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본인만의 어떤 그 캐릭터를 잡는 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저기 그 캐릭터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어떻게 잡고 어떻게 그것을 이제 연기를 하시는지 그것에 대한 좀 궁금증이 있어가지고 듣고 싶습니다. 영화 비밀을 사실 시나리오를 먼저 봤고요. 전체적인 흐름을 많이 생각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주어진 상황과 여건에 맞추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과 인물들 간의 관계는 시나리오에 기본적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구체적인 것들을 만들어갈 때는 현장에서 감독님하고 감독님의 의도에 대해서 그리고 뭐 촬영 전에 그리고 이제 아무리 촬영 전에 이제 준비를 많이 하고 해도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 순간 현장의 어떤 뭐 공기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것들을 많이 캐치를 하려고 하죠. 그래서 파테르 마지막 장면 같은 경우도 로케가 당일날 바뀌었어요. 원래 촬영하기로 했던 장소가 바닥이 너무 고르지 못해서 여기서 액션을 하게 되면 배우들이 점점 테이크를 많이 갈수록 흥분하게 될 텐데 분명히 어디가 다치고 깨질 것이다. 감독님, 저는 이 작품이 저의 마지막 작품이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저의 몸은 소중하니까요. 그래서 감독님이 또 로케를 바꿔주셔서 그렇게 작업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 뭐 낙원도 마찬가지고 낙원상과 그 특유의 분위기가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붙여놓고 상영을 하니까 거기도 또 돼지 머리가 나오네요. 지금 알았는데. 네. 그래서 특별히 캐릭터를 미리 준비를 하진 않아요. 그 돼지 머리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한 케이스였고 네. 상황과 관계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 이상은 저만의 영화 비밀로. 네. 그러면 또 다음 저기 배지는 배우님 질문해주세요. 네, 저도 이거 두 번째 작품 그 돼지 그 영화 그 부분에 질문 궁금하게 느꼈는데 그 중계에서 그 여자 주인공 아이한테 그 봉투를 건네주면서 그 만 원이라는 돈을 받았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 중계인이 그 신이 지나고 마지막에 할머니가 또 방에 없는 장면이 있고 그런 장면에서 또 그리고 그 돼지 머리가 아닌 돼지 머리도 거기서 되게 뭐 구하기 힘든 돼지 머리인데 또 거기 또 사람 그 아이를 괴롭혔던 그 남자가 나왔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혹시 그 중개인가 그 할머니가 또 중개인가의 뭔가 거래가 혹시 그런 것도 있었나라는 좀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할머니와 중개인 간의 거래가 없었고요. 제 기억은 없었고 네, 없었습니다. 네. 무슨 말을 해야 되나? 네, 뭐 특별히 할머니는 그 방에서만 계시는 캐릭터였고요. 네. 네. 저 추가로 또 질문을 드려보면 네. 저도 사실 그 작품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려워서 이제 뭐 늑대 이야기가 중간에 나오고 또 영화 일랑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 캐릭터들 간에 뭔가 접점들이 있나 좀 비유적인 어떤 요소들이 있나 조금 저도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좀 어려웠는데 좀 저희가 이해할 수 있을 이렇게 추가적인 설명 같은 거 혹시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렵나요? 너무 제가 뭐 감독이 아니라 대변을 못 드리겠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그 안주영 감독 하면은 뭐 지금 개봉하고 있는 더이아 노련이나 뭐 이런 거 생각하시잖아요. 하지만 실제 안주영 감독의 내면은 할머니가 돼지 머리입니다. 굉장히 이런 그 잔혹한 동화 이 영화 할 때 그 파네미로 좀 많이 얘기했었고
그런 걸 레퍼런스로 삼아서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논리적으로 설명은 안 되지만 어떤 이미지를 붙여놨을 때 발생하는 기이한 감정들을 좀 유추해낼 수 있는 영화를 만들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설명 안 되는 부분이 좀 많은데 그런 걸 좀 즐기는 감독입니다. 보이한 우경에 속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그 할머니와 돼지머리도 사실 시나리오 분량이 훨씬 더 많이 있었는데 이제 그 아카데미 졸업 작품이랑 25분 시간 리미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촬영하면서 촬영하지 못하고 오밋된 장면들이 그래도 꽤 있었죠. 어떤 뭐 정육점 아주머니와 뭐 그런 장면들도 아예 찍지를 못했고 네. 그래도 조금 이해하기가 조금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또 재미있으실까요? 용기내서 네, 씩씩하게 손을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장진희 배우님한테 좀 포괄적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솔직히 많은 작품들을 하셨고 이번 전주 이제 영화제에서도 이제 많은 그런 작품들을 함께 하셨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까지의 연기 인생 또는 앞으로의 연기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시자면 어떻게 표현하고 싶으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한마디로 한 마디로 하겠습니다. ING.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야근수당 작품에 지금 너무 안 나와서 제가 한번 해도 될까요? 네. 저는 되게 프로같이 정말 상위권 연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보면서 저게 고증이 있었을까. 그 상위권 분들을 만나서 그 용어 뭐였죠? 선계획 후 진상 뭐 이런 단어들부터 해서 그게 너무 좀 신기하더라고요. 전 새롭고 근데 이게 진짜로 그 상위권 분들을 만나지 않았으면 이런 용어들 못 쓸 것 같은데 너무 캐릭터를 진짜로 상위 많이 치셨던 사람처럼 하셔서 좀 그런 과정이 있었는지 너무 네 저 궁금합니다. 네. 아, 또 같이 한마디 있어요. 아, 네. 그 시나리오에 그런 전문 용어들은 감독님이 다 써주셨고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뉴스를 보고 감독님이 그 아이템을 가지고 리서치를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리서치는 뭐 하긴 했는데요. 그냥 어떤 조그만 사실만 있으면 그거에 대한 상상력 펼치는 뭐 이상은 그렇기 때문에 저 그리고 뭐 준이님한테 준비 저는 제가 잘 준비를 안 해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야간수당도 별로 준비 안 하잖아요. 정말요? 이거 대단하네요. 다음 주에 스튜디오 아침에서도 별로 준비한 거 없으시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그렇게 해가지고 야근수당 찍기 전에 그 이순철 감독님이 야근수당은 엔딩 전까지 음악을 깔지 않을 거다 그래서 많은 애드립을 털어달라 라고 주문하셨고 실제로 현장에서 많이 털었고 편집된 부분도 많고 남겨져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기 야근수당에서 저기 터 알려주신 분과 할머니와 돼지머리의 장님분 같은 배우신 거 알고 계시나요? 네, 거기서 또 홍상표 배우님이라고 되게 반갑더라고요. 근데 되게 아까 몸이 소중하다고 하셨는데 야근수당에서 몸을 거의 날리셨어요. 너무 깜짝 놀랐는데 그거 대역 없이 하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했는지 꺼져버렸다. 아, 엔딩 크레딧을 보면 대역이라고 나옵니다. 네. 저의 몸은 소중하니까요. 네, 대역입니다. 아, 차는 제 차입니다. 네, 차는 제 차였고. 몸은 이제 다른.
네네네. 그래서 의상도 투골이었죠. 피치를 해내서. 네. 차가 그 오동민 배우가 이제 막 차에 엎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출고한 지 얼마 안 돼 막 뒤졌네. 스파크 세차였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세차 보네트가 다 이렇게 돼가지고. 예, 제가 나중에 영화 끝나고 가서 보네트를 새로 다 갈아드렸어요. 50만 원 들었나요? 기억이 안 나요. 저는 되게 질문을 나는 질문이 또 있으신가요? 손 드셨네요. 네. 안에서 그렇게 다 탄생이 된 건지 아니면 애드립만으로 그렇게 탄생이 된 건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장준희 배우님 연극과 영화 같이 하고 있는데 연극할 때랑 영화할 때랑 그런 연기할 때 그런 가치관이나 그런 마인드를 어떻게 가지고 임하시는지 그게 되게 궁금합니다. 그 액션 말씀하신 거 싸워요? 아니요. 스페셜 그게 어떻게 나왔는지 원래 이제 편집이 됐는데 원래 네, 그 편집된 부분에서 이제 그 집안에서 오성과 양카가 얘기할 때 이제 양카가 몽골 돌아갈 생각이 있냐 그 장면 앞에 오성이가 흉내를 표현하는 씬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엄마도 다 생각이 있다 이런 대화가 있었는데 이제 아카데미가 그 시간 제한이 있어서 그 장면을 드러내야 돼서 편집이 됐는데 그 사이에 약간 뭔가 양카의 심경의 변화가 뭔가 생겨야 되는데 간단하게 뭘로 보일 수 있을까 해서 오성의 시점을 한 이렇게 주는 걸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원래는 한 짧게 한 3초? 4초 쓰려고 했는데 그날 이제 그 선배님한테 짧게 쓸 텐데 이렇게 좀 알아서 애드립을 해주시겠어요? 냐고 제가 요청을 드렸고 준비를 하셨는데 제가 모르는 막 오성의 성장 배경을 막 저도 이렇게 정신이 나간 상태로 보다 보니까 7분이 흘렀는데 이제 롤을 갈아야 돼서 끊게 됐습니다. 촬영 감독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제 너무 좋았던 거는 그때 이제 분위기가 현장에 좀 약간 지쳐 있었는데 너무 이렇게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주셔서 계속 끝나고 막 기립박수 받았어요. 그걸 다 애드립으로 하셨기 때문에 그런 네 그렇게 만들었어요. 네. 공연하고 영화를 할 때 어떤 특별한 차이는 없고요. 어떤 작품에 어떤 배역을 하느냐가 다른 것 같아요. 뭐 그런 질문들 종종 많이 받기도 하는데 뭐. 영화가 좋으세요? 연극이 좋으세요? 아빠 좋아? 엄마 좋아? 이게 아니고 그냥 어떤 작품이고 어떤 배역이기 때문에도 좋은 거고 영화나 연극이나 뭐 이렇게 장르가 달라서 더 애정이 가고 그렇진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추가로 갑자기 애드립을 굉장히 잘 활용을 했잖아요. 낙원에서 대사 없이 하는 거 좀 힘들지 않으셨지? 참기름 마음껏 펼치고 싶으셨을 텐데 아니요 원래 대사가 없었고요 처음에 신호를 받았을 때도 한 페이지가 조금 안 됐고 나중에 시나리오가 정리가 됐을 때도 한 세 페이지 두 장 반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네. 그리고 대사를 하지 않고 어떤 그 그림으로 표현되는 걸 원했기 때문에 네. 굳이 대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아까 질문이 한 분 더 계셨거든요, 뒤에. 제가 했었었는데 그 네. 앞에 분과 되게 공교롭게 비슷한 질문이었어서 가지고. 아 그렇군요. 근데 제가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그 네. 마지막 스페셜 영상에서 준희 배우님께서
오줌을 갑자기 사셨는데 그거가 진짜로 하셨었나요? 그 공감. 아 진짜는 아니고요. 파테르를 부산에서 이제 촬영을 하러 갔는데 그 제가 이제 아카데미 작품을 몇 년 하다 보니까 그 아카데미 장비 담당하는 분하고 친분이 생겨서 아 선배님은 부산에 촬영 오셨으니까 제가 커피를 사갖고 현장에 놀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파테르 그 골목신이죠 오성이랑 둘이 뭐 그 신 찍을 때 놀러 와서. 스타벅스 커피를 이렇게 두 통을 종이 박스에 든 걸 사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이제 그 마지막 스페셜 영상 부분을 찍어야 되는데 저거를 어떻게 쓸 수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마침 들어보니까 커피가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커피를 마저 비우고 씻어서 물을 채우고 옷에 넣어보니까 대충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양카역 했던 오민정 배우한테는 아 내가 이런 걸 할 거니까 놀라지 마라. 그리고 촬영 감독님한테 앵글 사이즈 엣지를 보여달라고 하고 어디에서 싸야 가장 그럴싸하게 보일까. 네, 그렇게 해서 한 테이크에 그냥 네 쭉 찍고 감독님 알아서 골라서 쓰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네 진짜로 싼 건 아니죠. 네. 영화를 보면서 할머니와 돼지머리에 좀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 로케이션이 되게 중요한 영화였잖아요. 그리고 그 경매장이라든지 그런 장면들 그 톤이 되게 일관되게 좀 어둡고 되게 스산한 느낌이 있는데 그 집 같은 경우에 그 소녀와 할머니가 살던 집 같은 경우 혹시 로케이션 캐스팅을 어떻게 하셨는지 집에 대한 얘기를 해주십시오. 길어질 수 있는데 안주영 감독님이 미팅을 했을 때 시나리오에 사람이 살 것 같지 않은 집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저희 집이거든요. 할머니 집이. 네, 그 인테리어 공사를 한다고 다 뜯어놨을 상태였는데 감독님 저희 집이 지금 그런 상태다. 와서 보시겠느냐. 감독님이 보시고 너무 좋다고 정말 찍어도 되냐고 찍으시라고. 그리고 촬영 전날 이제 미술팀이 세팅을 하러 왔는데 별로 할 게 없었어요. 그냥 박스만 몇 개 주워갖고 갖고 놓고 네. 지금은 네, 제가 공사를 작년 3월 말에 다 끝내서 네, 되게 예쁘게 어떤 나랫바 같은 느낌으로 죽바라고 네,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마음 아파하실까봐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줌바 엄청납니다. 엄청난 곳이에요. 다 가보시잖아요. 대부분 많이 가보셨어요. 저도 질문이 하나 이제 거의 마지막쯤이 되니까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사실 이제 준희 배우님을 알고 지내면서 그냥 준희 오빠 했는데 이번 저기 상영회 준비하면서 선배님이라 불러야겠다는 생각이 20년... 아닙니다. 오빠가 좋죠? 근데 하지만 저를 보면서 작품이 정말 몇백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면서 이거 내 작품을 어떻게 고르셨을까? 이렇게 많은 것 중에 정말 많은 좋은 작품이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셨는지 사실 작품 고르는 게 굉장히 어려웠고요. 물론 이제 나팅과 빌렘 관계자분들께서 결국에 최종적으로 선정을 하셨고 배우전을 준비하면서 그동안의 자료들을 정리를 하면서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하드를 좀 정리를 해야겠다. 너무 많아서 정말 작품 고르기가 너무 어려웠고요. 그리고 뭐 여기 이제 다른 작품으로 함께 참여하신 뭐 여러 감독님들도 계시지만 정말 다 저한테는 다 의미가 있고 좋은 작품들이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배우전을 한다라고 어떤 작품 수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Nothing But Film 측에다가 제가 이거 하루 만에 다 틀 수 없을 것 같다 라는 얘기도 했었고요. 근데 뭐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상영장이 결정이 됐습니다. 네. 배우님께서
네, 제가 고르진 않았어요. 아, 그렇군요. 네네. 저는 마지막에 그 스페셜 영상만 골랐고요. 아. 네, 스페셜 영상 같은 경우는 사실 다른 영화에 대해서 틀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이때다. 네. 이때다 이걸 틀어야겠다. 네, 그렇습니다. 어, 드디어 질문을 또 한 번 더. 제가 몇 번 사진을 드렸어서 아마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달빛 크로키를 제가 많이 봤었는데 어제도 제가 바로 앞에서 봤었는데 아마 마지막 일요일이 마지막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때는 제가 못 갈 것 같아서 일이 궁금해서 여기 영화랑은 상관이 없지만 3개월 정도 하시면서 이제 그 작품이 어땠는지를 간단하게 소감평을 드렸습니다. 아, 예, 지금 대학로 세워왔던 센터가 이번에도 본격 나레이션 격정 멜로우 달빛 크로키를 공연하고 있고요. 4월 10일부터 저는 했고요. 이제 내일 모레 일요일날 3시, 6시 두 번의 공연만 나와 있습니다. 네, 거기서 저는 참깨라면이라는 에피소드에 나오고요. 참깨라면은 사실 한 3년 전에 초연 때 제가 했었고 이번에 이제 극장과 상대 배우가 바뀌면서 다시 콜이 들어와서 한 거고요. 실제로 기타 여러 촬영 스케줄 때문에 연습을 많이 하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같이 하고 있는 배우들과 조금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부족했던 것도 있고 하지만 뭐 공연은 또 공연 나름대로 네. 아직 못 보신 분들은 네. 내일 모레 두 번의 기회가 아직 남았으니까 해화역에 내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 사진 너무 감사하게 잘 받았습니다. 네. 달빛 크로키 저도 봤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제가 저도 올려 공연 올려보고 싶었어요. 아 또 질문이. 영화 곤란하고 영화 다르고 약간 곤란한 질문이실 수 있는데 그 장준희 배우전이니까 그 장준희 배우전이란 그 장준희란 말로 삼행시 감독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질문이 나오네요 이렇게. 감독님들한테. 네 감독님들에게 장준희. 세 글자로 삼행시를 생각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가 올 동안.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러면 오늘 띄워드릴게요. 네, 아쉽지 않은 텐데 일단. 아 지금 어떻게 쓸 거 같아요. 듣고 계시는데. 태어나서 태어나서 처음 해봐가지고. 야근수당 이승주 감독님께 먼저 오늘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난 아닌데. 준? 준비됐는데. 피! 피날리는 연기 잡죠. 진짜 잘하시네요. 그래 이상한 감독님 제가 오늘 띄워드리겠습니다. 장? 장. 장준이 준? 준대 멋있다 휘! 휘안 배우 혼자 사는 남자 장준이 잘하셨는데요? 이제 더 부담 커지실 것 같은데 형님 제가 어떡하지? 마지막에 오늘 띄워드리겠습니다 장! 장소가 어디든 역할이 어떻든 준? 준비됐습니다 휘! 도저히 세, 도저히 찾을 수가 없네. 죄송합니다. 휘! 아, 휘! 휘! 네, 이렇게 해봤습니다. 끝나는 대로. 재밌게 봐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면 될까요? 질문 있으시면 한 두 가지 더 받으셔도 되고 네.
질문이 있으실까요? 없으면 여기. 여기 질문 있어요. 재미없는 질문이 될 수 있는데 그 오랫동안 여기 생활하시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인지 말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연기, 그러니까 어떤 배역을 맡았으면 하시는 아까 격정적인 멜로 연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외에도 꼭 맡아보고 싶은 캐릭터가 있으신지 그리고 장준희 배우하면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이 되고 싶다라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했던 역할들은 다 기억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하고 싶은 작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매너. 그리고 어떤 배우로 기억나고 싶냐는 거는 오래전부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배우들이 인정할 수 있는, 인정해줄 수 있는 그런 배우가 되고 싶다. 어차피 배우는 하고 있고 앞으로 또 배우를 할 텐데 많은 배우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리고 제가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배우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은 항상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또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러면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나올 영화에 약간의 로맨스가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네, 앞으로의 장준희 배우님이 나오신 또 작품이나 뭐 계획에 대해서 좀 네, 앞으로 계획은 내일 모레 공연이 2회 남아있고요. 그 다음 6월 말에 미장센 영화제에 또 한 4편의 작품이 여기 이승주 감독님이 하신 시체들의 아침 전년도 수상작 포함해서 4편 정도가 상영이 될 거고요. 7월 4일 네, 한낮의 피크닉 네, 개봉 확정이 됐고요. 추석 때 타짜3가 개봉을 할 거고요. 아워바디도 가을에 개봉하죠. 네. 물속에서 숨쉬는 법은 연말에 개봉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자리가 끝나면 기프리가 계획되어 있죠. 또 저는 듣고 싶은 후반 작업하고 있는 것들 있죠. 네. 그 럭키몬스터와 야구소녀 그리고 관계의 가나다에 있는 우리는 이라는 작품의 장편 3편이 후반 작업을 하고 있고요. 운이 좋다면 가을쯤에 또 손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저 그럼 이제 거의 질문이 제가 잘 찾아볼게요. 이제 질문이 없으시면 마무리를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인사 한마디씩만 하시고 싶은 말 한마디씩. 장준희 배우님과 함께 작업을 하셔서 너무 영광이었고 수많은 작품 중에 하나가 하테르가 돼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저는 일단 준희 선배님의 팬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작품에서 네, 좋은 연기 보고 싶습니다. 네, 건강하세요. 네, 저도 뭐 되게 오랜만에 상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뭐 준희 형님 뭐 원래 형동생하고 지낸 사이니까 뭐 형동생으로 만나는 것도 당연히 좋지만 뭐 앞으로도 여러 작품 하게 되면서도 계속 같이 할 수 있고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길게 오랫동안 같이 작품하면서 이렇게 친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배우님이랑 두 작품을 같이 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편했고요. 제가 그 임관택 감독님의 하루 인생이라고 있잖아요. 2004년 작품에는 이제 거기 장준희 배우님이 나오세요.
집에 와서 확인해 보시면 깜짝 놀라니까 사람이 저 사람이었는데 그러다가 거기서 약간 되게 수모를 당하시는 게 나오는데 그때 막 자주 보는 영화인데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주님이 나중에는 좀 남을 좀 많이 때리는 역할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도 박대리는 좀 많이 됐죠. 아, 오늘 다 그 귀중한 시간을 내서 영화를 보러 오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제 마무리죠? 네, 마무리죠. 네. 보통 공연을 하거나 하다 보면은 사실 그날 그날의 관객들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아무래도 무대에 서 있다 보면 하지만 오늘은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제가 기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불리해서 만나뵙겠습니다. 마지막 공지를 할 게 하나 있죠. 또 장준희 배우님께서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다고 하셔서 다음 달 배우전 얘기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다음 달 라틴과 필름 배우전의 주인공은 저입니다. 바로 오하니 배우입니다. 앞으로도 많이 들어가시고요. 네, 저희가 또 뭐가 또 좋지 않으세요? 전준희 배우님께서 저를 또 추천해주셔서 제가 다음 달에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 여기서 본 얼굴들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